앞번에 마을 기업에 대한 개념, 마을 기업의 특징, 마을 기업이 지정 요건, 그다음에 마을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봤던 것은 2017년 12월에 나온 것으로 PPT를 구성했기 때문에 2020년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의 시행 지침을 보면서 최근에 어떻게 마을 기업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제가 좀 마음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020년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은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마을 기업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 기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다섯 명 이상 되는 협동조합이거나 주식회사라도 지역민들이 다섯 명 이상 참여했기 때문에 이 마을 2020년 마을 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가 바뀌어서 2021년 버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로 한번 스터디를 하고 마을 기업에 도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글에 치면 금방 나오니까요. 자, 여기 지금 주요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마을 기업이 되고 나면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 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최대 3차에 걸쳐서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좀 내려와 보시면 글자가 많지만 다 건너뛰고 표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 사업비 지원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비 마을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시도에서 선정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차년도 신규 마을 기업이라고 불리는 것. 1차년도 마을 기업이라고도 불리고 신규 마을 기업으로도 불리네요. 그러면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시도 및 행안부 심사를 거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차년도 마을 기업을 재지정 마을 기업이라고 부르네요. 그러니까 공모가 마을 기업이 예비 마을 기업이 한번 됐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1차년도 마을 기업이 되면 신규 마을 기업, 그 다음에 2차년도에 되면 재지정 마을 기업, 그리고 3차년도까지 되면 고도화 마을 기업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기 있는 화살표마다 공모를 한 번씩 더 거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이 호락호락하진 않죠. 자, 그러면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네요. 예비 마을 기업이 있을 때 1천만 원, 그 다음에 신규 마을 기업이 있을 때 최대 5천만 원, 그 다음에 재지정 마을 기업이 있을 때 최대 3천만 원, 그 다음에 고도화 마을 기업이 있을 때 최대 2천만 원. 그럼 1억 1천만 원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연간 심사 일정을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 기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을 기업에 맞는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법인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이수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다섯 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정 요건들 기억나세요?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사업성. 이네 가지 요건을 가지고 법인이어야 하고 다섯 명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 여기 마을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심사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1차년도 마을 기업 심사 일정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미 좀 지났네요. 그리고 행안부 심사를 거쳐서 2월 1일에서 2월 28일 사이에 결과 발표가 납니다. 신규는 그렇다는 뜻이고요. 2차년도, 3차년도 재지정 고도화일 경우에는 매년 3월에 마을 기업 모집 공고가 뜨고 결국 6월에 가서 결과 발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우리는 처음 들어갔을 때 신규 마을 기업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규 마을 기업을 모집하고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현장 실사와 시도 심사가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심사를 거친 다음에 2월 1일에서 28일, 2월 안에 결과 발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예비 마을 기업이 뭔지 추진 목적 정도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 마을 기업을 뒀다 이렇게요. 아무래도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예비 사회적 협동조합을 좀 본을 좀 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마을 기업이 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마을 기업을 도전하기에 걸맞는 예비 마을 기업 제도를 둬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 지원비를 주고 1년 동안 기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 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쭉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4번에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1차 년도 신규 마을 기업 지원 목적, 기존 법인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법인이 마을 기업으로서 존속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 기반을 구성하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법인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예비 마을 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 기업을 신청하는 경우 시도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예비 마을 기업을 하지 않고 신규 마을 기업을 할 때에는 이 시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신규 마을부터 신규 마을 기업 심사부터 적용한다. 그리고 인문교육 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규 마을 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기초교육 7시간, 공통교육 7시간, 심화교육 3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3월 공고에 신청하여 5월경 약정 체결한 예비 마을 기업의 경우 10월 중 정산이 완료한 마을 기업에 한하여 당해 연도 1차 년도 신규 마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2차 년도 재지정 마을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규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후에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해 3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6번에 보시면 3차 년도 고도화 마을 기업의 경우 운영 성과가 뛰어나고 마을 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우수한 기업이 마을 기업의 롤 모델로 성장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모집 공모일 기준으로 2차 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 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 기업의 정체성 4대 요건 기억나시죠? 공공성, 공동체성, 지역성, 사업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 기업이다. 그죠? 사전교육 이수는 의무가 아니라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마을기업에서 1,000만 원, 1차 년도 신규 마을기업에서 5,000만 원까지 최대, 그 다음에 2차 년도 최대 3,000, 그 다음에 3차 년도에 최대 2,000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렇게 예비 마을기업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될 때 어떤 조건과 시기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법인 설립의 시기,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구성원들이 교육을 미리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짜임새 있게 좀 이게 계획을 세워서 이 시간에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실험도 사실 3년 전에 마을기업에 도전했다가 그 원서 신청서도 못 넣었어요. 구청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기 도전하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행안부 지침을 읽어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준수사항으로는 마을기업 특성에 따라 초기 투자 비용이 상이함을 감안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투자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1차 년도 5,000, 2차 년도 3,000, 3차 년도 2,000을
이제 받아도 되고 후기 투자형이라고 해서 3천, 5천, 2천으로 신청해도 별 무리는 없다. 이게 마을 기업의 기본적인 포맷이다.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사업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의 사업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임대료도 지원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새로 생긴 제도, 그러니까 이게 2018년인지 19년에 생긴지 모르겠는데 특화형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화형 마을기업은 또 뭐지? 요즘에 청년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1번 청년 마을기업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배경에 보면 마을기업의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년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다. 근데 아까는 보통 명사 마을기업만 있었는데 이제 청년 마을기업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년 마을기업은 도대체 뭐냐? 정의는 뭐냐? 청년들이 출자하여 참여한, 그러니까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 참여하는 마을기업. 청년이란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 상인을 만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보조금 5천만 원 지원하고 기획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하겠다. 그리고 자부담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원칙을 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들은 자부담을 20% 한 거죠.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금 200만 원을 이제 냈어야 하는데 청년 마을기업에 도전하는 분들은 이 보조금을 50% 깎아줬네요. 그래서 보조금을 10%만 자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연령 및 제한, 지역 제한, 마을기업 출자자 회원의 50% 이상이 청년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만 39세 이하이고 50% 이상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출자자는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면 출자자가 5인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 마을기업에 한해서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 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중에서도 청년에 특화한 마을기업이고 주요 특징으로는 이제 주민 거기 지역 출신임과 동시에 청년이라는 만 39세의 요건을 이제 갖추면 보조금의 자부담을 50% 정도 깎아준다.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도약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네요. 제도약 마을기업은 추진 배경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회생 의지가 높고 공동체 결성이 끈끈하여 제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연간 매출 5천만 원 미만의 마을기업 중 회생의 의지가 있고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도록 한다. 마을기업이지만 매출이 5천만 원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앞으로 좀 더 도약해야 되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이제 지원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공동체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회생 의지가 있고 확실한 리드와 역량이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 제도약 가능성이 높고 높은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게 제도약 마을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의 기준으로는 1차 년도 지정 후 2년이 경과한 마을기업, 그러니까 1차 년도 지정 후에 2차 년도로 가지 못한 마을기업, 그 다음에 2차 년도 선정으로 보조금을 받은 마을기업은 제외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없는 마을기업은 제외하도록 한다. 적어도 매출은 있으되 5천만 원 이하일 것. 그러나 지역성도 잘 살리고 공공성도 잘 살리고 공동체성도 잘 살리고 확실한 리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매출이 5천만 원 이상 이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머뭇거리고 있는 어떤 마을 기업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제도약의 특화형 마을 기업을 만들겠다 해서 제도약 마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수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3번도 있네요. 추진 배경을 한번 볼까요?
우수한 경영 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 공헌 활동 및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마을 기업을 발굴하여 모범 사례로 전파 확산시키고자 만든 게 우수 마을 기업입니다. 우수 마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마을 기업으로 도약하여 마을 기업의 롤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조금 더 받겠네요. 선정 규모로는 최우수, 우수 장려 등 10개 내외로 선정하게 되고 신청 대상은 2004년도 마을기업 보조사업 정산이 완료된 곳에서 2004년도 사업을 지원받은 후에 자립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우선 선정되고 사전교육이수는 업무가 아니고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연도에 새롭게 전문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경우 가점 3점을 부여한다. 밑에는 좀 잘려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추진 배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마을 기업 중에서도 적어도 한 10팀 정도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좀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 보겠다.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두의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추진 배경으로는 마을 기업 하면 연상될 수 있도록 간판 마을 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마을 기업 가치 공유와 가치를 공유하고 전파하는데, 그러니까 모두에는 마을 기업의 간판 기업 대표 기업을 선정하는 거네요. 우수 마을 기업과 좀 비슷하긴 한데 그런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네요. 지원 대상은 마을 기업의 정체성을 보유한 기업 중에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잠재력을 보유한 마을 기업이다. 확산 가능한 마을 기업. 그죠? 그래서 선정 기준의 의무 사항으로는 마을 기업으로 지정된 지 만 2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기업이고 공동체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역 공헌 활동 등 마을 기업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그 다음에 우대 사항으로는 유통이 가능한 식품 제조업 중심, 그 다음에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인허가 특허를 보유한 기업, 그 다음에 자체 브랜드 소유, 상품 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 기업,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상실력 보유 기업, 자체 온오프라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모두의 마을 기업 육성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통상적으로 받는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 또는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형 마을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유형 마을기업의 추진 배경은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이슈를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마을기업을 발굴한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이슈와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마을기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케어형, 돌봄, 공동부엌, 노노케어 등 지역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공헌활동과 수익활동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케어형 마을기업 육성일 경우에 해당 신유형 마을기업으로 지정하겠다. 선정 대상으로는 읍면농 단위의 공동체, 자격요건으로는 지역 내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기업 4대 요건을 충족하며 복지부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한해서 지정하겠다. 선정 방법은 선도지역 8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하여 시범지구를 발굴하고 그 외 지역은 시도별 한계소로 추천받아 행안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 기준으로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보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유형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케어형, 도시재생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기업의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새로운 협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을 때에는 여기는 또 우리가 특화형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더욱더
이렇게 좀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시재생형인 경우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은 수익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여 자생할 수 있는 마을기업 모델을 발굴한다. 대상 지역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받은 도시재생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도시재생 선도지구 또는 도시재생 뉴딜지역, 소규모 도시재생 등에 있는 마을기업 중에서 도시재생형으로 이제 신유형 마을기업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특화형 마을기업에 대한 연간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신규일 경우 행안부 심사, 그 다음에 신규는 1년차, 재지정은 2년차, 고도화는 3년차, 그리고 예비일 경우에 1차 공고, 2차 공고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예비일 경우에도 현장실사, 광역심사, 약정체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우수 마을기업, 그 다음에 제도약 마을기업, 그리고 모두의 마을기업, 그리고 신유형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연간 일정표가 쭉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도시 마을기업에 도전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반드시 읽어보고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들어가면 동영상 교육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행지침을 좀 보기 좋게 엮어서 동영상을 세 편으로 나눠서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그래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실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를 공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모라는 것은 생각실험이 도시재생기업이 되거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거나 또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뭐 4스텝, 그러니까 도시재생기업 발굴 육성 프로그램 이런 것도 다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마을기업에 도전하시려거든 여기 있는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가서 그 탐색 기능에 마을기업이라고 치면 여러가지 마을기업 관련 자료와 교육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마을기업 친구들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기업의 정의 그리고 마을기업의 네 가지 지정 요건입니다. 마을기업을 다시 한번 더 정의 내려 볼까요? 마을에 있는 주민이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의 문제를 찾고 기업의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마을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기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준은 공공성, 공동체성, 지역성, 사업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뒤에 무슨 성 돼 있는 게 더 궁금하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앞쪽에 한 10페이지에 걸쳐서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자격 기준이 결국 심사평가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읽고 거기 안에 있는 마을기업의 개념 그리고 네 가지 지정요건 마지막으로 심사에 대한 평가 기준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기업, 우리 협동조합은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을기업에서 사업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무작정 사인만 받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실제로 공공성과 공동체성과 지역성과 사업성을 다 가지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가면서 그 다음에 반성해 가면서 그리고도 또 서로 붙돋아 가면서 한번 따져보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